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비원을 해고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반면 경비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몇천 원씩 올리기로 뜻을 모은 마음 따뜻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비원 30명 가운데 22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8명이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경비를 전담하는 겁니다. 입주민들은 관리비 인상 요인이 많아 인건비부터 최대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이제 경비를 줄이게 되면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자 이번에는 직장을 잃은 겁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지만 월급 봉투는 두터워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 주민 투표해가지고 그래 결정난 사항이니까 뭐 우리도 뭐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반면 인근의 한 아파트는 행보가 다릅니다. 올해 경비원 월급을 5만 원 올렸는데 내년에도 감원 없이 5만 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입주민 투표에서 73%가 관리비를 몇천 원씩 더 내기로 찬성한 겁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생각 안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뜻 내놓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파트 입주민의 결정에 따라 누군가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